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윤입니다. 오늘 연결하라 여러분을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마스터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주는 27주차 스폰서로 나서기 전에 던져야 할 몇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손님으로요. 참 저희 우리 팀 멤버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멤버들한테 기여를 잘하는, 기브스 게인을 잘 실천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섭외를 하는데, 그래도 이 주제하고 아다리, 이게 매칭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운 좋게 계속 이렇게 매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폰서십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NIA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정윤환입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 챕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챕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광고 기획이라는 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챕터가 런칭할 때부터 코어 멤버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 1기는 리더십 팀에서 ST로 좀 활동을 했고. 아, ST라는 건 그냥 그 역할이죠. 그 챕터 안에서 그 주된 역할 중에 하나죠. 네. ST는 주로 하는 업무는 뭐 재무와 그 서기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 챕터에서 운영되는 재정에 관련된 뭐 집행 권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그 본인 회사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뭐 하는 회사예요? NIA 커뮤니케이션. 아, 저희 회사의 그 뭐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면 논 아이디어 아케이드. 멈추지. 뭐라고요? 논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요. 논 아이디어 아케이드. 논 아이디어 아케이드. 그 무슨 뜻이야? 그 어차피 광고는 함축적인 의미잖아요. 문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멈추지 않는, 그 제한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집합체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NIA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그 2011년도에 그 제가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 되게 느낌이 영어 일본적이에요. 네. 이거 일본에 가면 이런 영어들이 많거든요. 딱 들으면 네. 머리가 띵해지는 거. 내가 잘 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뭔가 좀 깊은 뜻이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그 한 가지 단어로 함축을 시켜서 네. 그 의미를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 저만의 뭐 철학인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뭐 본인 마음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하시군요. 네. 그 아이디어라는 게 네. 광고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네. 생각하는 광고에 대한 약간 그 고집이랄까 철학이라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 디렉터님은 제가 디렉터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없었는데. 네, 이렇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뭐 광고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고요? 광고는 말 그대로 널리 알리는 거지. 그쵸. 네. 널리 알리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내공이 이런 거 피해갈 정도면 돼요. 그쵸. 이게 아주 얕고 되게 추상적인 말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아나 모르나 잘 모를 정도로 피해가는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저희 회사 직원들을 면접을 볼 때 항상 던지는 얘기인데요. 네네. 광고 일을 하면서 저는 그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광고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지금은 뭐 기업체 광고를 서포팅도 하고 중소업체들 이제 서포팅을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광고를 접하게 되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야, 이거 자기 업에 뭐 하나를 붙들고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성철 스님인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 화두가 이 멋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평생 살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그 기버스 게인이라는 철학을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네. 일단 뭐 이렇게 글로서 쓰면서 좀 네.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짧게 얘기 드리면, 광고란 광고주가 네. 자신의 타겟팅,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네.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돈을 써서 알리는 행위. 아, 돈을 써서가 중요하군요. 네. 거기가 그 안에 돈을 쓴다는 네. 게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자기 밥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맞죠. 밥줄이 맞는데 네. 그 디렉터님이 지금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니면 TV를 본다던가 라디오를 본다던가 신문을 본다던가 모든 노출된 사항들은 광고주가 돈을 썼기 때문에 네, 디렉터님한테 노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쵸. 간판을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그냥 제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광고회사란 광고주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그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광고주에게 광고주를 설득을 못하면 그 광고는 소비자께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네네. 고로 좋은 광고를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광고주가 돈을 써서 집행을 하면 그게 소비자에게 갈 것이고 소비자는 그 좋은 광고안을 보고 광고주에게 다시 머니 돈으로 피드백을 줄 거라는 거죠. 아, 아니 근데 이 광고라는 게 되게 재밌고 이 광고쟁이라고 불리는 게 90년대 뭐 90년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네. 제가 중학교 그런 시절에는 그 광고쟁이라는 게 막 텔레비전에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되게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일단 좋아하고요. 아이디어를 광고주한테 제공을 할 때 그래도 광고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이 돈을 쓰는 일이잖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써져야 광고주가 사업이 확장이 되니까 그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요.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좀 광고스럽지는 않게 생기셨어요. 아세요? 죄송해요. 외람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냥 수더분하게 좀 생겼죠. 반전 매력이 있어요. 반전 매력. 이게 의외로 달변이신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좀 달변? 의외로 달변인데 또 의외의 또 커리어가 있으시죠? 광고 전에. 의외 그 지금 제가 한 30kg 정도가 그 몸이 체중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 멋지지 않아요, 사장님? 돈 번 사장님 티가 확 나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자기 관리 시대잖아요.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 핑계 아닌 핑계로 운동을 못하는 그런 그 시간적 관리를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얼굴색 좋아요, 아주. 그 딸 쌍둥이 딸 둘 키우고 있는 아빠 얼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근데 아무튼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반전 커리어가 뭐였는지. 아, 제가 그 20대 초반 때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 요리를 하기를 시작했었어요. 요리라고 하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네. 반전이 아니야. 네, 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전문 요리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탈리안 셰프였다는 거잖아요. 셰프까지는 아니고 세컨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주방장까지는 갔었어요. 그 뭐 우리가 가서 시키면은 네. 그 봉골레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부주방장님이 하시잖아요. 주로 네. 셰프는 야 똑바로 안 해 뭐 그렇죠. 이런 식이고. 셰프는 그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네, 셰프는 일을 안 합니다. 그것들은 일을 안 하는구나. 네, 셰프는 그 메뉴 개발과 사입과 사입과 업무지시. 네, 일은 뭐 세컨이.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셰프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호감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직업이죠. 그래도. 야, 그런 이탈리안 요리계의 부주방장까지. 네. 세컨까지. 그 제가 흔히 말하는 런칭 주방장님을 좀 따라다녔거든요. 런칭 주방장님 뭐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막 규모에 따라서 그 요리 쪽 계통은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비하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 요리 근데 워낙 떠가지고 좀 밟아주는 네. 것도 필요해요 요즘 네 그 팀 단위로 좀 움직이거든요 네. 자기 팀 네네 셰프 밑에 자기가 키우는 제자들 위로 움직이는데 네 처음에 제가 요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뭐 집안사까지 얘기를 드리면 네. 뭐 학업을 뭐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포병에서 FDC라고 사격지 쪽 분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격지를 하다 보면 벙커에서 생활하다 보니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학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세가 좀 너무 기울어서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아 내가 과연 진로를 뭘 마시면서 예. 진로를 제가 이제 흔히들 남자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 네. 뭐 병장 정도 됐을 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 그 되게 답답했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세가 기후로 봐서 알아요 네. 제가 이제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그 당시 때 한참 열풍이었던 게 또 라면 전문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아니 좀 특이했죠 라면에 막 오이도 넣어서 끓여 먹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시도를 많이 했어요 아 창의적인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런 네. 거를 하다 그러면 라면 전문점을 차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대와 동시에 그 요리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야 실행력이 있었네 네 아니 뭐 제 스타일이 그래요 뭔가 하려면 먼저 선행돼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이제 답습을 해야 되는 성향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요리학원 그 수강료만 내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해서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네네. 라면 전문점을 차리겠습니다라는 표명을 한 다음에 요리학원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네. 요리학원을 등록을 하고 한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네네. 일단 모르니까 한식인지 양식인지 중식인지 일식인지 몰랐죠 네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뭐 어쨌든 라면만 만들면 되니까 네 그렇죠 요리를 배워야 내가 그걸 차릴 수 있겠다는 생각 하나로 해서 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 신촌 현대백화점 옆에 그 레스토랑에 서빙 알바를 구하러 갔다가 면접을 볼 때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요리를 배우고 싶다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서빙 알바로는 채용이 안 됐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오더니 그럼 뭐 요리를 배워보지 않겠냐 아 네네네 이렇게 트라이가 와서 네네.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취업이 됐어요 아 네네 그 드라마에서 보는 양파 까던 그 일을 시키더라고요 야 그래요 물 안 묻히고 아 물 안 묻히고? 네 향 날라간다고 아 그래요? 네 아 양파는 물을 안 묻힐 까는 거야? 네 야, 지금까지 잘못 깠네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저도 많이 까거든요 쓸데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 진짜 펑펑 울었어요 양파 때문에? 아니면 양파 때문도 그렇고 서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네. 양파를 몇 개를 깠는데요? 한망 20kg 한망을 하루에? 아니 한 시간 정도 깐 것 같아요 아~ 그 좁은 주방에서 아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또 도마 같은 거 해놓고 앉기도 하는데 그냥 그 소쿠리 아, 다라에다가 그 네. 주황색 다라에다가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올드하게 느껴지네 내가 네, 네. 정확한 상상력이 맞으세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좀 쥐도 좀 걸어 뛰어다니고 그래야 저 상상력이 맞는 건데 이게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주방인데 그랬구나 그래서 막 아 좀 서러웠겠구나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음날 출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 때는 제가 한 63kg 정도 좀 외소해 보였겠고 네 외소해 보였겠고 그 다음에 좀 뺀질뺀질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을 거고 네, 외모상으로 지금은 전혀 믿기지 않겠지만 네, 네. 지금은 그런, 진짜 성실해 네. 보이시는데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열심히 출근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와우 14시간씩? 네, 아침 오후에 10시 오전에 10시에 오픈을 하면 네, 네. 마감이 10시고 주방 정리를 하고 흔히 말하는 칼을 갈고 가야 돼 칼을 갈고 네. 아 진짜? 진짜 칼을 진짜 칼을 갈아야 돼 네. 왜냐면 칼이 안 들면 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얼마 정도 규모의 레스토랑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80평 정도에? 그러면 주방 인원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네 아. 그러니까 세미 이탈리안 그러니까 비스토로 개념보다는 네네. 좀 낮은 네네. 그냥 낮은 개념인데 한 그래도 주방 인원은 한 4명 정도 아. 뭐 홀 서버 하면 한 10명 정도 운영되는 네네네. 쪽이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요리를 배우게 됐고 계속 13개 정도로 그렇게 오프, 그 분과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아 매장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아. 옮길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요리라니까 너무 좋았는데 아. 어느 순간 회의가 들더라고요. 왜요?
그 지금 왜 와서 생각하세요? 아, 그 잠깐, 그거 이렇게 하면서 14시간씩 일하면서 시급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 당시 때는 80만 원 초창기 시급을 받았으니까. 시급? 아니 그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 몇 년도예요? 99년도. 99년도. 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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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1년도. 99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네네네. 2001년도. 아, 14시간씩 일하고 월 80만 원 받았구나. 원래 계약은 12시간이었는데요. 네. 뭐 원래 그렇지 뭐. 네.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됐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주방장님 그 집안일도 좀 해줘야 되고. 아 근데 집안일 뭐? 집안일 뭐? 이사한다면 이사도 해야 되지. 아, 아들내미 뭐 한다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줘야지. 아 우리 출연했던 분 중에서 그 간판 하시는 송 대표님이 계셨는데 네. 그 직원들 불러가지고 아파트 밖에 이거 닦고 네. 그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뭐 그런 거 하죠 뭐. 네. 아, 아 근데 성실하게 일하셨네요 20대 때. 그렇죠. 제가 끈기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창시절 때는. 아 그래서 역으로. 아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좀 제 자랑 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그냥 적정 수준까지는 노력을 안 해도 잘 했었어요. 순발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내가 이거를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아, 그치, 그치, 그치. 또 어느 순간 뭐 한번 그냥 어느 정도는 하니까 또 네. 실증이 나고. 네네네네. 근데 그랬었죠. 네. 근데 그 주변 환경과 가족사와 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성향은 좀 열심히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를 발견했던 거죠. 원래 성향이.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 하고 실증 내고 그게 내 성향인 줄 알았는데 가세가 기울고 어떤 예, 주변 환경.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되니까? 이게 또 네. 나한테 맞구나. 그렇죠. 아, 그렇게 돼서 뭐 일단 요리도 정말 열정적으로 배웠고요. 네네. 그 3년 안에 부주방장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업계에선 쉽진 않죠. 그 주방장이 키워주지 않는 한 어. 하는데 6개월 딱 같이 있고 제가 서드까지 갔어요. 어. 주방 서열 3위. 4명 중에서 4열 3명 아니에요? 10명 중에. 아 10명 중에서? 네, 옮겼으니까. 아 400평 규모로 옮겼으니까 주방장이. 한 6개월에서 나이가 한 24대밖에 안 됐을 텐데 5살. 25세 네. 서드까지 갔다. 네.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네. 네. 그 강남역 그 뉴욕 베이커리 옆에 네. 그 3층에 이제 아, 어 그래요? 갤러리아 스타일을 오픈할 때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쿠아 예전 쿠아 매장이었거든요. 3층. 근데 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뭐 좀 진상 손님들 오면 진짜 그 먹는 거에다 뭐 장난질을 해요? 네, 전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실수가 나갔을 때 뭐 그. 정도인데 네. 네. 아. 별로는 전 안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커리어를 그렇게 바꾸셨구나.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실증이 네. 나셨다. 아니, 회의가 들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언론이나 네.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뭐 호텔 스타 셰프. 네, 스타 셰프 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판단을 한 거는 제가 이 급여를 받고 50년은 모아야 제가 원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아, 네.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 규모의 레스토랑 네. 세우려면 그렇죠. 뭐 집 안에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도저히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거를 알았어야지. 그때 이 연결하나 네. 이걸 알았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 이번 주 그 네. 스폰이 하나 스폰을 그쵸. 받아야 돼 스폰. 그렇죠. 그렇게 그 당시 때 제가 좀 그 네. 우리 사장님들이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주방장 우리 셰프가 항상 런칭을 하고 관둬요. 관둔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너와 마음이 안 맞는다던가 아. 그래서 트러블이 나잖아요. 요리만 하려고 그랬지 경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사입 단가는 높고 네. 아. 오너는 사입 단가를 줄여라. 아. 매출을 올려라. 아티스트구나 그분이. 네. 아티스트. 네. 푸드 아티스트. 네. 그러다 보면 일은 부주방장이 어느 정도 하니까 부주방장한테 딜이 들어오죠. 아 잘해보자. 아, 해보자. 그럼 이제 보통은 웬만하면 그 전문용어로 쌩깐다 그러는데 쌩까고 배신하고 거기에서 사장님하고 손을 잡는데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 네네. 셰프지. 비전 무슨 비전? 그러니까 요리사로서의 나갈 비전. 돈 버는 비전은 사장님이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몰랐죠. 그 당시 때는 한정적이니까. 에, 에. 주방이라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난 또 여기서 대답이 아이 저는 정말 돈보다는 열정과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순진했던 거죠. 네, 어, 순진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니까 네네. 나만 따라다니고 네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네네. 정말 회의가 좀 많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따라다닌다고 돈 이 정도 받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가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요원하고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도 30대 중반, 40대 넘어가고 그러니까 꺾이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위에 그 선배들을 만나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예전에 뭐, 스타 셰프였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호프집에서 그 현 시대를 보니 네네네. 정말 슬프더라고요. 네네네. 마지막에 같이 요리를 했던 거는 그 발음은 아주 그 오르동굴로 그 출신 있잖아요. 뭐라고요? 프랑스 요리학교 있어요, 그냥. 아 알아요. 그게 거기. 아 네. 그거 알아요. 네. 제가 제 1기 우리나라 제 1기 졸업하신 그 실명을 거론하면 실명 거론해도요? 네. 후회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배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네, 네. 네, 배 부장님이랑 같이 청담동에 어느 그 비스토를 정통 비스토를 오픈한다고 갔다가 제가 요리 관둔 거예요. 네. 27일 동안 런칭을 준비하면서 너무 회의가 들었어요. 너무 회의가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고집이 엄청 세요. 자기 세계관도 있고.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제가 넘버4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중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셰프와 저와의 그 간격에 있는 사람들 융화가 안 된 거예요. 아, 사고 쳐놓으면 제가 수습하고 사고 쳐놓으면 그게 팀워크니까. 예. 예. 그 요리가 그 다 틀리잖아요. 그 뭐 콜드, 찬 음식, 더운 음식 다 파트별로 파티션이 다 있는데 건물 찬 음식, 더운 음식이 갈려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콜드 푸드, 뭐 핫디시 이렇게 하면서 아, 바뀌죠. 네네네. 그러니까 샐러드를 주로 하는 뭐 디저트 뭐 이렇게. 아, 그 요리사들이 역할 분담을 그렇게 다 돼 있죠. 아,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메인 요리를 하는 그런 실력 정도가 돼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불 만질 수 있는 건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렇죠. 불도 만지고 다 뭐 어떤 테크닉이 다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카빙이라고 해서 뭐 칼도 좀 잘 달아야 되고. 소태 할 때는 뭐 팬프라이 할 때는 팬도 잘 달아야 되고 우리 이거 보시는 양반들이 아 젠장 스폰서십 얘기는 언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 뭐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네. 네. 아무튼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 처음으로 한 게 저희 이제 그 매형이 제가 26살 때 저희 누나랑 결혼을 하셨고요. 아, 그 매형 저도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네. 그 광고를 하라고. 아. 영업을 하라고. 네네. 광고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영업을 하라고 했지. 영업을 해라. 비전이 없다. 1년 정도를 얘기했어요. 아, 1년 정도를. 네, 그 결혼을 하자마자. 네네. 뭐 천안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네네네. 요리사 비전이 있냐. 네네.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당시 때 페이를 작게 받았던 건 아니니까 제가 26살, 27살 그 세금 떼고 뭐 200에서 230 정도 그 당시 때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지. 작은 금액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더 나은 비전을 제시를 했던 거죠. 아 비전이 결국 돈이구나. 그렇죠. 지금 아니 그 비전과 그 비전은 틀린 거죠. 아 오케이. 네. 꼭 돈을 벌어서 돈이 비전은 아닌 거죠. 돈을 벌었을 때 그 생활이라든가 그런 게 비전이 됐을 때 하고 싶은 거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분 그 매형이 아끼는 처남한테 그런 비전을 보여줬고 그 사실은 그렇게 내가 이 처남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 되게 부담돼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확고하세요 그분.
그래서 광고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스폰서하고 스폰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업이 지금 광고시잖아요. 그렇죠. 광고에서의 스폰서십에 네.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광고에서 스폰서십이라고 하면 뭐 광고주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스폰서십을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십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슨 행사를 주최했어요. 네. 행사를 주최하는데 뭐 BNI가 컨퍼런스를 주최. 그럼 네. 거기에 네. 스폰서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BNI 저편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상 같은 데다가 네. 앞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쫙 붙고 뭐 그렇죠. 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마케팅하고 그런 거를 테이블 깔아주고 그래서 거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몇십 명이 오고 그래서 우리 그 컨퍼런스 참가하는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막 독점적으로 그냥 막 세일즈하게 막 도와주고 그렇죠. 스폰서십이잖아요. 네. 스폰서십도 결국에는 광고의 수단인 거죠. 네. 홍보의 수단. 네네네. 그 비용 대비 효과로 따져야죠. 네, 네, 그 스폰을 한다는 거는 네. 내가 광고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100만 원을 광고로 쓸 것인지 네. 예산 일부를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스폰서십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을 계산을 하고서 스폰서십을 네. 하겠죠. 그치? 근데 이게 뭐랄까 스폰서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네. 내가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 네. 이거 오늘 이번 주 주제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읽어봤습니다. 네, 그 읽어보셨죠. 네. 그거는 대부분의 사업가들한테 좀 낯선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 원래 그 스폰십을 이 책 내 연결하라의 책 내용과는 주제와는 전 반대의 일을 항상 생각해 왔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사장님들이 주로 익숙한 네. 스폰서십은 네. 그 누가 누구 스폰했다 연예인 스폰했다 뭐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내가 어떤 행사에 스폰서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협찬하고 한다는 거를 네. 특히 소기업의 대표들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내가 스폰을 해줬을 때 정확히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을 측정하기가 소규모 사업에서는 네. 그걸 측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 측정 못하니까 돈을 네.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내가 손님에게 무상으로 어떤 기업에게 어떤 단체에게 제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도 스폰서십이 되겠죠. 네, 네, 네. 스폰서십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떻게 효과가 돼서 네, 네. 효과가 나타날지를 판단하기가 좀 미지수라는 거죠. 아, 스폰서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네.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성비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스폰서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뭐 소규모의 스폰으로 해서는 그 더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하려면 확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그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 근데 스폰서를 하기를 권하세요? 광고 회사 대표 입장에서? 이게 사심 빼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예전에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쪽에 좀 광고를 많이 진행했는데, 네, 요식업 프랜차이즈 광고했더니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인연인가봐 요리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강점이 좀 있죠. 아, 그거에 대한 그렇구나. 생태 알고 네.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알고. 아, 그렇구나. 네. 일단 뭐 다시 얘기가 들어오면 네. 지금 제가 재활 운동 기구를 그 비즈니스로 하는 재활 운동 기구를 팔고 네네. 그다음에 재활 운동 기구를 이제 체인화 시키는 혹시 그 재활 운동 기구 중에서 탈모 재활 같은 건 안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아 그래 광고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알아야 뭐 네.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네 그 재활 운동 기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없던 기계였거든요. 아 기계 자체가 예, 예. 판매도 된 적도 없고 비슷한 종류의 기계도 없던 기계가 예, 예. 지금 한 6년 정도 개발을 해서
그걸 시중에 알려야 되는데 아. 막대한 자본을 투여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네.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네. 그걸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폰서십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료 체험이라든가. 아, 무료 체험. 네, 아프신 네. 분들 무료 체험이라든가. 네네. 뭐 기초 소급자들을 상대로 하는. 네네.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을. 네네. 체험을 해서 효과를 네. 나타내게끔 해준다던가 네네네. 그런 스폰서십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 거는 뭐 예, 비용이 그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고정비도 들 것이고 예예. 그 무료 체험을 해주면서 그 직원이 따라서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입증이 되면 입소문이라든가 네. 광고의 사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볼 스폰서십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고객한테 전달하고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스폰서십은 아주 유효한 수단일 수가 있다. 그렇죠.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스폰서, 뭐 어떤 행사를 스폰서한다든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차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예. 사람과 사람은 호감형이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비엔나의 기버스 개인 철학에 네. 먼저 주는 자가 얻는다. 네.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먼저 스폰서와 그 사람이 스폰서를 원하는 거는 그 재정적 능력을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스폰서십을 원할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스폰서 받을 일이 없죠. 없죠. 네. 네. 스폰을 받아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흔히 말하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네네. 그 스폰이 들어온다면 그 스폰서에게 엄청난 호감을 갖겠겠죠. 아, 오늘 이거 근데 맥을 딱 제대로 잡아준 것 네. 같아요. 이 스폰서라는 게 결국 사람이 이 사람 상대방이 뭐 되게 필요하고 어려울 때 그쵸. 탁 들어가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쵸. 마음의 빚을 지겠죠. 아, 그치. 네. 우리가 비엔나에서 얘기하는 감사와 그쵸. 마음의 빚. 그쵸. 아, 그냥 예를 들어서 당장에 광고를 해가지고 상품을 몇 개 더 판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쵸. 그 지금 안 그래도 무료 체험 스폰서십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클라이언트 광고주의 그 센터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네. 무료 체험을 했으니까 사람이 좀 감사하잖아요. 예. 자기 몸도 좋아지고 네. 뭐 청와대에 납품을 한다는 김밥집 사장님은 김밥을 싸들고 와서 주고 감사의 표현으로 음료수를 사온다던가 아니면 자진해서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예. 이렇게 효과가 좋은 기계를 네. 내가 알리는데 동의를 하겠냐 초상권 문제도 있으니까 네네네. 인터뷰에 응해주겠냐 해도 감사하다고 내가 아. 열일 제치고라도 영상 기록 그 병원 기록지까지 제공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마음을 연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무료 체험이라는 스폰서십을 통해서 돈을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내고 체험을 했는데 나는 대가를 내고 당연히 받았던 부분을 갖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 이 정유현 대표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에서 뉴스 보고 그러면 파렴치한 사람들 막 이상 막 정말 세상이 어려운 얘기 맨날 보잖아요. 거의 지옥도잖아요. 지옥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나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글쎄요. 헬조선이라고 부른대. 헬조선. 아. 헬조선. 딱 느낌을 캡처를 잘한 거예요. 그냥 지옥도예요. 각자 도생의 지옥도예요. 그렇게 뭐 언론을 봐도 그렇고 자기가 접하는 삶이 막 그 내가 소기업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그러면은 갑이 되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착취하고 이런 거 같은 게 도를 정말 상상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파렴치하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렇죠. 그래서 고마운 일을 받았을 때는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보통 인간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죠. 이게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당연히 주고 싶어하는 게.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폰서십의 그 예가 네.
저는 이런 얘기가 더 많이 퍼트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막 네. 헬조선하고 막 이런 지옥도 같은 거 얘기하는 거는 그 언론에서 네. 그 언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거 하면 클릭수가 늘고 이게 힘들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더럽고 더 치사하고 막 이런 얘기들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단 스폰서십도 건전한 스폰서십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네.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없겠죠. 근데 그 또 스폰서십을 하는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정 좀 좋게 근데 그걸 악용하는 또 업체들도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그러게. 아니, 스폰서를 이렇게 협박을 얻어내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좀 예, 외국에는 스폰서십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로비 문화로 또 아, 그게 참 선을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데 네. 근데 스폰서십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뭐 아니면 5명, 6명 모이는 모임에서 네. 모일 때 내가 와인 한두 병 가져가서 거기에 기증하는 것도 스폰서잖아요. 그럼요. 그죠? 협찬이죠.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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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라면 안 와닿는데 협찬이 더 와닿는 것 같아. 그렇죠. 협찬. 협찬이라는 말, 그 단어를 좀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스폰서십 하면 좀 대규모 행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네네. 많이 좀 의미가 좀 전달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뭐 소규모 협찬. 네. 그것도 어차피 보면 스폰서십이니까 아, 그런 개념으로 좀 상용되지 않나라는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스폰서를 하는 기회를 여기에 질문들이 네. 쭉 나왔는데 네. 어떻게 찾아야 찾는 게 좋을까요? 보통 스폰서십을 안 찾죠. 안 찾아요. 네, 저도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지금 연결하라는 우리 27주차. 네. 그 스폰서십을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를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데 네네. 고민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되게 역발상이에요. 네, 역발상이에요. 받을 생각만 하지. 그렇죠. 고민을 내가 어디를 스폰서를 해주겠다 쉽지 않은 생각 같아요. 근데 이번 계기가 네. 저에게는 좀 뭐 전환이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아, 그 몇 주 전에 나왔던 분 말씀도 있는데. 자기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딱 잡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듯이 만나잖아요. 내가 이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우라가 생겨요. 아우라. 그치. 아우라. 그럼 사람들이 모이고 끌린단 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스폰서를 찾는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 사람을 되게 특별한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챕터에 어떤 대표님이 어떤 스폰서를 좀 구해달라고 예, 예. 그래서 요청은 했는데 예, 예. 제가 그거를 저희 인맥을 통해서 뭐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액션 네, 네, 네. 성사가 잘 안 됐는데 네, 네, 네.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찾아보면 그래도 그거를 요청했던 사람에 대한 그래도 호감은 네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네네네. 하는 부분이니까. 네네네네. 근데 보통은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는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면서 문득 생각났는데 스폰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물건을 광고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파는데 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200, 300인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크리에이티브라든가 내가 써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1,000만 원짜리를 내가 스폰서를 해주고 상대방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뭘 파는데 실제 이 사람도 2, 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서로 스폰서를 해주면 그쵸.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물물교환 개념이죠. 바터 같은 개념이죠. 것도 있고, 그죠? 네. 예, 서로 스폰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그 협력 관계는 없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폰서를 받으려고 다니지, 스폰서를 하려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죠. 그럼 역으로 스폰서를 하려고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극소수의 누구 어디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반 그 스폰서를 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 스폰서를 많이 따보기도 하셨을 텐데 네. 이 스폰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스폰서를 하는 입장이에요. 네.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정리된 것 네.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무슨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으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근데 스폰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너무 기대를 하면 네.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예. 내가 이만큼을 제공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만큼이 안 오냐. 예. 그러니까 진짜 스폰이라는 개념은 네네. 그냥 친구한테 돈 빌려주듯이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아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뭐 툭 파가지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돈을 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집행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폰인 거죠. 말로. 광고로나 홍보나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협찬인 거잖아요. 협찬? 그렇죠. 협찬. 받을 것에 안 하고. 너무 많은 계산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물론 친구한테 돈은 받겠죠. 예. 빌려줬으니까. 빌린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빌린 돈은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 받기까지가 아 오케이. 그렇죠. 친구한테 돈 빌려주듯이 한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저도 약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탁 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협찬해야 되겠다, 스폰해야 되겠다. 이거 약간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좋은데 이거 할 때 같이 만나서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예요? 뭐 계산 따지고 뭐 내가 이거 넣어주면 뭐 해줄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협찬 내지는 스폰의 파워는 확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딱 보고 감이 와야 돼. 내가 얘를 밀어줘야 되겠다. 네. 그죠? 치사하고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거 넣으면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줘라. 이거 쿨하지가 않아. 그렇죠. 아, 그 말이 되네. 그래서 그 건전한 이렇게 스폰서십 문화가 네. 자리를 좀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조차도 스폰을 누군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아. 광고주 입장에서 그걸 집행하려고만 했지. 아.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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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읽으면서 야 우리 B&I도 협찬 많이 해야겠다. 협찬 많이 할 수 있는 스폰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스폰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자. 네. 그 생각 딴 것보다 그런 게 세세하고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얘기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타인들에게 하는 거는 뭐 하지만 스폰의 개념을 저희 직원들에게 좀 적용을 좀 하거든요. 네. 그 무슨 네.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인 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네. 저 친구들에게 스폰을 좀 더 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아 스폰서십. 아 예. 그거를 미치아서 하면 예. 뭐 점심 식대를 더 올려준다던가. 네네. 수가를 더 준다던가. 네네네. 네 그 스폰인 거잖아요. 이게 저희 영어 제가 한국에 와서 B&I에서 우리가 인맥을 구축하고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초대하면 네. 외국에서는 그 초대한 사람을 스폰서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가 그거를 영어를 쓰려다가 너무 느낌이 안 이게 단어가 더러워져 있는 거야. 주로 쓰는 사람들은 첫 번째 룸사롱의 아가씨들 돈 대줘가지고 뭐 해주고 그걸 스폰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다단계 마케팅에서 사람들 끌어와서 하위 사업자로 놓으면 그거를 스폰서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가디언으로 바꿨어요.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더러워진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그 스폰서십이라는 건 되게 숭고한 일이거든요. 그걸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회적 문화나 네. 사회적 기업이 더 네. 많이 활성화돼서. 아 본인이 근데 직원들의 스폰서가 된다. 그건 참 좋은 네. 좋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천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마음에 드는 뭐 필요한 것들. 네네. 뭐 책을 산다던가. 네. 뭐 학업을 뭐 더 하고 싶다던가. 네네. 뭐 원하면 다 해준다고 했어요. 훌륭한 사장님인데요. 또 훌륭한 사장님. 근데 그렇게 다 해주면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벌어야겠죠. 네. 네. 그만큼 뭐 기대 이상의 네. 효율이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스폰서십이라고 좀 생각을 네. 해요. 아, 네. 그냥 서로가 스폰서가 되는 사회. 그렇죠. 아, 아름다운 사회겠죠. 네. 그게 뭐야? 그 영어 표현에 watch your back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등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등에 칼을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등을 봐줄 테니까 너도 내 등을 봐줘라. 그런 거를 영어 표현에 watch your back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스폰서십이 그런 것 같아. 나도 너를 적극적으로 스폰서를 해주고 너도 나를 스폰서를 해주면 멋진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회가 되길. 야, 오늘 근데 단전 매력의 정유란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요리와 스폰에 대해서 스폰서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 지으면서 네. 이 광고인으로서 네. 뭐 보시는 분들 스폰서십을 지금까지 별로 생각 안 했던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뭐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 네. 질문에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광고 맨날 스폰서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로서는 하겠지만 네. 일로서는 그 스폰서십을 하겠지만 그 질문의 내용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예, 예, 예. 예, 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제가 하는 일은 스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광고 매체에 네. 이걸 실으면 좋습니다라고. 일은 똑같잖아요. 맥락.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일인데 예, 업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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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지금 이 주제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아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스폰서십을 할 수 있고 생각해보는 그 사장님들이나 얘기를 하라고 하니. 아직 어떻게 좀 상황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 뭐 좋은 스폰서십 문화를 만든다면 네. 그 좀 더 나은 환경과 사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씀해 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고마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시잖아요. 광고의 네. 전문가시고 주로 스폰서를 찾는 입장이셨고. 네네. 그럼 이제 전문가로서 스폰서를 찾는 입장이면 역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네. 스폰서를 해주는 거는 생각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폰서를 찾는 쪽으로만 잘 업무라든가 영역이 돼 있었지 누군가에게 예, 스폰을 예. 해주겠다라고는 예, 예, 예. 예. 물이 한 구석으로만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예, 예.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면 어떤 원동력이 필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근데 이런 역발상, 그걸 역발상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광고 업계도 네. 이런 내가 스폰서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스폰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네. 뭔가 브레이크스루, 이게 돌파구가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막연한 갑자기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지금 저희 BNI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아. 저희 멤버들을 네네. 스폰한다는 거는 멤버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예, 예, 예. 멤버를 사업을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서 신뢰라서 소개를 해서 매출이 증대된다면 나는 저의 그 다른 멤버를 스폰서 한 거니까 네네. 그 멤버는 저를 도와주게 되는 거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저번 달은 네트워킹 리더상을 탔고요. 그래요? 네. 그 챕터 내에서 50명 넘는 그 챕터에서 네. 그 제일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스폰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2등 했더라고요. 네. 주당 한 3개 이상은 항상
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를 스폰서 네. 한다는 걸 세 개 이상 했다. 네. 그리고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BNI를 활동하게 되면서. 네네네. 누군가를 어떤 멤버를 도와줬다는 개념으로 네. 돈을 받지 않고. 네네네. 수수료 없이.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스폰서를 하고 있는 거네. 그쵸. BNI에서 맨날. 그쵸. 매일매일. 그럼요. 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돈 안 받고 그 사람 계속 도와주냐? 도와주는 거니까. 아. 자기 시간과 자기 어떤 인맥을 통해서 네네.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 스폰서십 문화겠죠. 아. 그래서 좀 BNI가 그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인맥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직보다는 정말 좋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내가 천기를 누설했나? 네, 이거 이게 영상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반전 매력의 정윤환 네. 대표님, 아, NIA Communications. 네. 머리가 띵해지는 그 광고계의 뭐라고? 광고계의 마스터 셰프. 괜찮네요. 오, 괜찮네. 네. 아, 그 스폰서십으로 예, 광고계를 이끌고 있는. 너무 극찬해 주신 거 아닌가?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네.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오늘 그 여러분한테 미션 수행하는 거는 그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이 스폰서십 하실 수 있는 곳 기회를 하나 찾아보는 것.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는 외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예. 구호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안 보고 왔구나. Givers 하면 같이.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Givers! 게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NIA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정윤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광고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광고 일을 한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새롭게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그 디자인을 파는 그 디자인 쇼핑몰, 뭐 생소하겠지만 디자인 쇼핑몰인 PR 엔젤이라는 그 브랜드를 좀 런칭을 했어요. 약 1년 정도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여러 많은 그 고객들을 광고주분들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그 PR 엔젤이라는 브랜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업은 좀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네. 많은 그 새로운 고객분들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이제 BNI를 작년 저기 그 마스터 챕터 비서스 데이에 참여를 하게 돼서 3월 28일 날 참여를 하게 돼서 이거다 싶어서 바로 가입을 신청을 했고요. 그 저희 그 강남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목요일 날 모이고 있는 스마트 챕터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챕터가 이제 서먹서먹하고 BNI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씩 뭐 교육도 받게 되고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BNI에 대한 그 기버스 개인,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그 철학을 몸소 실천 그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BNI를 하면서 가장 제가 좋게 봤던 그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항상 MSP 교육을 받게 그 멤버 석세스 프로그램이라는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되고 멤버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존윤 디렉터님께서 항상 질문을 하세요. 그럼 BNI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는 뭐 어떤 걸 좀 제일 감명 깊게 생각하냐라고 생각을 항상 여쭤보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 지금 약 한 10명 미만인데
저희 회사 규모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한다면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올해 초에 저희 같이 사진을 찍으시는 저희 멤버 중에 송태호 대표님과 그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같이 어느 영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다루지 못했던 사진 영역 쪽, 광고 사진 영역 쪽을 같이 서포팅 받으면서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송태호 대표님도 새로운 영역을 이제 개척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 B&I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게 잘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I를 통해서 새롭게 뭐 새로운 생각을 바꾼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